예. 자, 여기를 데미지를 주지 못하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병력 예. 때문에 데미지를 거둬야 되는데 예. 결국 이게 이제 저 벙커 위치까지 그리고 앞마당까지 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지 여기를 포기한 성과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아까 디팔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저 방금 저 그 5시 앞마당 멀티죠. 저기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디팔러가 다크섬을 뿌리고 저글링이 입구 지역에 버티고 있다거나 이런 소수로커 저 지역에 배치가 미리부터 되어 있었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소수로커가 와서 그 지역에서 시간을 끌어줬으면 지금 이 플레이가 좀 훨씬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었죠. 예. 예. 자, 다크섬을 거쳤고 러커에게 1위를 숨겨가지고 있습니다. 저글링 러커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디팔러예요. 예. 예, 디팔러가 있어야 좀 과감한 돌파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또 붙었거든요. 예. 자, 다크섬 4시 정도였고 다크섬이 안 떨어집니다. 아, 언덕 위에 탱크. 언덕 위에 탱크 조기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저글링도 지금 없는 거 예, 공이로 방위로 뗐거든요. 예. 여기를 날리지 못하고 지금 그 상처만 되고 있습니다. 네. 아, 러커가 지금 다 죽어버리게 되면은 예, 힘이 예. 점점 빠지거든요. 그렇죠. 네. 배슬 둘. 힘의 원천이라고는 4시 지역은 다 날아갔습니다. 네. 그래도 배슬 다 잡아냈고요. 예. 예. 난전인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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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 수업 활용될 수 있으면 얘기 달라지는 거예요. 예. 자, 수업이 펴지고.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는 임정혜 선수. 예, 수험 한 방 더 들어가서 안쪽에 한 번, 커맨센터 주위에 한 번만 더 뿌릴 수 있으면, 아, 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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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네, 그렇죠. 아. 들어가나요? 가는데 펼칩니다. 아, 앞마당은 깨끗하게 날리고 아니면은, 예, 이쪽에, 이쪽에. 언덕 탱크가 워낙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거부터 네. 제거하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현. 이야, 난전이에요. 예, 어쨌든 우격다짐으로 지금 여기까지. 진입격. 예. 정신이 없는 와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상황 정리가 안 됐고, 아직 그래도 앞마당이 살아있을까?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마당을 확실하게. 예. 아까 앞마당 확실하게 더 정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탱크도 다시 잡아먹는 그런 체제가 되지 못한다면 저그는 지금 푸켓에서 일단 말라버렸기 때문에 조금 좀 부담이 더 크거든요. 맞습니다. 배틀이 네,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쳤거든요. 네. 다크섬은 거쳤고 테란 본진 자원이 뭐 떨어졌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네. 네. 저그닝 디파일러가 계속 보강되면서 결국 타이트하게 밀어야 되는데 러커가 다 죽은 상황에서 지금 배틀도 어느 정도 모여서 글쎄요, 저그의 이제 상대방 본진 안쪽으로의 공략 이것은 좀 실패했다고 보는 게 네. 맞는 것 같거든요. 아, 앞마당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파이어백까지 있어서 사실 다크섬이 뿌려져도 아까 만든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이약초도 안전 잘하네요. 예. 예. 이학주 선수가 조금 더 단단하게 자신의 위기 관리를 좀 잘 했습니다. 결국 멀티 두 군데를 포기하고 들어간 공격이었기 때문에 앞마당 포함해서 앞마당은 기본이고 여긴 그냥 예 깨겠네요. 예. 결국 이학주 선수가 이득 다 봅니다. 예. 지금은 앞마당이 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후속 병력으로 본진 안까지 난입했었던 적의 병력을 잘 막아냈고 네. 그리고 이제 배슬이 한 대도 없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예. 예, 다 수습됐어요. 예. 예, 자원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건 예. 이학주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스타포트가 깨지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배슬 3기는 기본으로 나와 있고 게다가 다크섬의 영향을 최대한 안 받기 위해서 파이어벳이 지상 병력으로 많이 편성이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러커 없이 그냥 저글링과 딥팔로우로만 달려가 하나 또 하나 둘. 야, 잘 잡았네요 지금은. 자, 파이어벳이 가미가 됐죠? 네, 파이어벳 때문에. 아, 예, 파이어벳에서 불을 뿜고 있습니다. 디펜시브 패스까지 파이어벳. 거의 포스 면에서는 주력이에요, 주력. 네. 예. 예. 자, 확장 체크하고 있는 이학주 선수. 그렇죠. 탱크는 딜러입니다 지금. 예. 위풍당당한 동일업 방일업 파이어벳. 아, 졌어요. 예, 화력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난전에서 결국 임정현 선수가 아쉽게 졌기 때문에 예. 이 경기는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예. 앞마당은 기본으로 이제 띄워버리고 본진 안쪽에 팩토리 지역에다가 저글링 러커가 자리 잡으면서 결국 탱크도 못 나오게 만들고 예. 계속 이제 저글링 디파일로 충원하면서 머린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끝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러커는 방역이 돼 있고 타 스타팅 지역에 본진에는 이학주 선수, 앞마당에는 임정현 선수가 플레이가 잘 묻어가지고 예. 이학주가 빼네요. 예. 하지만 그 확장 지역까지도 이학수 선수는 별동대를 투입해서 예,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4시 지역 멀티 그 라인에
그 라인에 이제 딱 전투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된 하나 둘 셋 하고 시작됐었던 난전에서 누가 더 손빠른 그 집중력을 그리고 이제 두뇌회전이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학수 선수가 조금 더 집중력이 좋았어요. 네. 자, 결국엔 해철이는 깼고 커맨드 센터는 절반 이상 지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 확장 기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해철이를 깼다는 것은 추가 확장 기지를 안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가 투가스에 계속 묶여 있어요. 네. 물론 뭐 테란도 지금 본진 자원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 한방 명령은 그대로 살아있고 하니까. 예. 저의 입장에서는 계속 위기인 거죠. 플레이그 쓰고 다크소음 써서 병력 계속 갉아먹으면서 해철이 하나는 덮여야 됩니다. 예. 자, 앞선 경기에서도 예. 이제 11시 반 지역에 주둔했던 병력이 흑역한 석발 거뒀는데 지금 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해철이 어디에 펴지나 계속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예. 아, 이 병력들.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게다가 예. 이제 벌처의 마인까지. 그렇습니다. 멀티 절대 안 주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네. 의지. 그런 경기를 통해서 이학수 선수가, 아이쿠, 올라오네요. 또다시 마인! 참, 진짜 예선에서의 경기력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예. 예. 자, 이런 선수가 각성하면 방송 무대에서 이제 연습실에서 약간 삐딱하게 앉아서 연습실에서 연습하듯이 그런 식의 이제 마음 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무대에서도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말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포즈가 요즘 명가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자신도 좀 뭔가 경기하는 법을 예. 깨달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야구나 축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피칭을 할 때나 혹은 타격을 할 때나 슛을 할 때 분명히 힘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문가들은 힘을 빼고 던지거나 차야지 잘 된다고 봐요. 예. 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좀 이학수 선수 방금 무대에서 자신의 힘을 뺄 수 있다면은 이거 묻어도 티도 안 나요. 공이요 방이로. 아, 이거 다크섬을 무시하고 뒷판에도 도망에 열심히 갑니다만 쫓아다니고 있는 파이어맨 지지. 자, 이학수 선수가 2대